강경에서 저번에도 잉글랜드를 믿었다가 내가 망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병력이. 여기는 좀 쉬우니까 입가심으로 먹고 또 치면 되지 뭐. 포병이 두 개씩 붙어 있어요. 용병을 몇 개 더 뽑을 수 있지? 8개. 8개 뽑아가지고 10개 나오면 주자. 잡고 선제오 46에 나쁘지 않아. 투표가 중요하죠. 표가 표결될 수 있는. 여유 있게 표결될 수 있네. 교환. 밀란을 한번 관계 상담해야겠다. 차라리 예, 배가 있으면 오히려 영국이 낫긴 한데. 영국 배는 올 거 아니에요. 그쵸? 영국 배는 올 거니까 나쁘지는 않다. 덴마크 상대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저기 독립전쟁 일어났을 때가 제일 좋은데. 네, 여기만 딱 막아주면은 여기만 막으면 왜 여기 다 먹잖아. 물론 여기 하나만 목표고 요거 하나 먹고 홀스타인인가 하나 있잖아요. 홀스타인 해방하고 여기 또 패고 또 패면 되고 여기서 여기만 먹으면 그냥 클레임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사방이. 스웨덴 열망이 97점. 아 내가 서포트 하면 할 것 같긴 하다. 열망이 근데 서포트를 못 받고 있네. 서포트하고 콜트함. 배가 중요해. 배가 35개, 28개. 15개는 됐고요. 20개만 황제 위험이 말이 아닌데? 씨 황제 위험이 말이 아니야. 위신은 됐으니까 인플레이션 좋은가? 없네. 황제 위험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어. 요셉 1세. 39표. 정통성이 빨리 올라가야 되겠죠? 세력투사. 세력투사도 한 명을 못해가지고 여기 폴란드밖에 없어서 큰일났다. 누가 뭐 할 애가 없네. 보스냐 끝났고요. 콜트함 할 수 있어. 보스급을 넣고 세르비아는 화이트피스로 뺄게. 급한 거 아니니까. 아니면 예 외교 들어가서 그냥 화이트피스 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코소버 끝. 쟤들이 치네요. 블랜서스 왕자 또 떴네요. 음식. 조약 취소만 하고 보스니아만 빼고 배상금 돈.
보스년을 많이 먹어야지. 두 개. 어? 클레임 만들어놨는데? 하나? 야씨 어그로 진짜 두 개 먹어도 되잖아. 두 개. 세 개? 세 개도 되네? 네 개? 다섯 개? 되네? 잠깐만. 하... 행정이 367 들어갔는데? 외교가 85에다가 7테크 찍고 천천히 하나씩 먹을까? 사신의 수학 나왔어요. 예. 이따 할 거예요. 12시부터 사신의 수학 버전으로 하나씩만 먹자. 급한 거 아니니까 하나씩만 먹자. 돈 좀 뜯고. 심심할 때마다 입가심으로 때리기 나쁘지 않아. 점피 줄여야겠지? 47. 어디 봅시다. 덴마크. 머스크. 어, 잉글랜드 또 안 들어와. 싸우고 있네. 스코틀랜드 패나요? 프로방스. 아, 잉글랜드도 노르망디가 노르망디로 다 먹었구나. 노르망디 공작인 옛날 노르망디 공작 있을 때 거기네. 그 영토네. 예. 윌리엄 정복자. 예, 윌리엄 정복자. 여기서 이제 배를 몰고 가 가지고 여길 먹었죠. 잉글랜드. 아. 예, 다음에 금 먹을게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팰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르네스워크. 작성. 차라리 작성 패는 게 낫겠다. 클레임 만들어 놨거든? 보헤미아가? 브랜덴, 브룩스위크, 헤센, 울룸. 또 많은가? 동맹이? 작센도 패긴 패야 돼요. 너무 커요. 작센도. 아, 모욕하면은 떨어져서 상관은 없는데. 아, 너무 많다. 튜튼까지 들어오더라고. 아이씨, 짱나. 작산을 펴는 게 제일 최선일 것 같다. 아니면은 브루스 위크 동맹을 한번 쳐서 동맹을 하나 빼고 한번 또 빼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근데 없네. 바덴, 벌덴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 처음 보는 명분이? 벌덴. 올렌부르크. 아이씨, 몇 번, 몇 개를 빼야 되냐, 그러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 브레멘. 작센을 패야겠다. 근데 우리 애들이 너무 병력이 없는데요? 병력을 좀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7, 10. 브란덴이, 브란덴부르크가, 브란덴부르크가, 만찬 없네. 병력이 없네, 의외로. 브란덴부르크 별로 없고. 작센.
엘레멘 OPQR STU 14,000 별로 없네. 아 돈을 주자고? 돈 주는 것도 뭐. 돈이 없어서 못 뽑나? 돈이? 네, 선물 한 번씩 돌릴게요. 기분이다 선물이다. 25만큼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주자. 200원 보헤미아도 돈 주지 뭐. 어? 베니스 끝났네? 베니스를 쳐야지 그러면. 시에나 카스티아 들어오고요. 네, 지금 전쟁 중이라 안에 싸울만 해요. 시에나가 들어오는데 카스티아는 굳이 필요 없잖아. 어디야? 시에나가 어디야? 아 여기구나. 땅 하나 있네. 같이 때리고 시에나 먹으러 가고 나는 여기 대기야. 같이 때리고 트랩스로 나오고 배가 지간이 어 배교가 없네요. 그냥 나올게요. 장군은 없는데 봉쇄. 나머지 선제호는 괜찮은데 작세는 관계도 올릴 필요 없죠. 싸워야 되니까. 지금 몇 개야? 44개. 10개 남짓만 더 늘리면 되는데. 아 외교력. 아 지금 너무 외교력이 너무 많이 나간다. 외교가 없어. 팀으로 내전. 외교가 579? 몬스터 부서 여기를 먼저 먹을까? 그래서 바덴을 클레임을 만들고 여기를 때릴까? 오스마 쪽으로 가서 땅을 먹자고요. 나쁘지 않아요. 네. 부럽시다. 어차피 한 번에 드랍 되거든요. 밀란 불러오고 몬스터의 저번처럼 클램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 하나 많이 여기 많이 부활시킬 수 있는데 근데 대신 이제 외교가 들어가서 그런데 부활시키고 외교는 어차피 협상 마이너스를 해도 되니까 어차피 합병 중도 아니고 괜찮을 것 같아. 베니스 끝? 또 어디 먹어야 되지? 낙소스 뭐 이런데? 낙소스 크레타란 낙소스 쳐지지가 않네. 인물 받아 있어. 받아 있어 좀. 따라가야겠다. 유지비 변동치? 싸게 쓸 수 있으니까. 받았습니다. 아, 이 중간에 끊겼네. 어, 이렇게 많어? 어, 배가 이렇게 많았다고? 아, 얘들 다 합쳐가지고 많아졌구나. 여기 못 먹겠다. 아, 크레타 아깝다. 도망가야지. 도망가고요. 갤리 더 뽑으면 되니까. 문제는 아닙니다.
딱 소스까지만 먹지 뭐. 시에나 끝났고. 조약 취소. 배상금 돈. 돈을 마구마구 뜯어가지고 부자가 되자. 뽑고. 요배 10개 가능하죠? 10개 뽑고. 배수리하고 겔리를 뜯은 돈으로 겔리를 뽑는 거지. 됐어. 파퓰러 어쩌고저쩌고. 진실한 믿음의 허용도 1.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어 해군이 아 해군 오버됐네. 아 뽑으면 안되겠다. 아직 안 나왔나 뭐야. 내가 뽑은 게 안 나왔나봐. 잠깐만. 요 정도만 딱 맞춰야 돼. 그래도 개종열 지역이 있어? 제타? 그래 제타 하자. 개종을 하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개종을 하네요. 49 이거 끝나면 개업 되겠네요. 한번. 아 덥다. 잠깐 물 좀 열고 올게. 너무 덥다. 왜 덥지? 날씨가 너무 더워. 밀라 만추아 49 클레임을 이씨 없어졌네. 하나 더 만들자. 탐블레이 만들고요. 7% 행정은 그동안 하나 올립시다. 아, 15 될 수 있을까? 15까지 기다려볼까? 최대한 기다려보자. 급한 거 아니니까. 7테크 찍은 다음에 행정 갑시다. 행정 아니면 종교? 뭐 행정이 좀 나은 것 같죠? 행정이 좀 나은 것 같아. 아무래도 코어 비용이 좀 있으니까. 행정이. 아, 50 됐는데 끝내야겠는데? 잠깐만. 불러오고. 빨리 먹어라. 우리가 먹을 거는 본토랑 여기. 그러면은 베니스는 크레타로 이동하겠죠? 크레타로 본성으로. 어 끝났다. 됐다. 조약 취소. 나이츠를 하자. 나이츠도 먹게 다음에. 배상금. 아 나이츠 취소하지 말고 배상금 돈 이렇게. 어그로 괜찮네요. 요새를 놔둡시다. 요새는 여기는 중요하니까 섬은 놔두고요. 내전이 왜 있지? 과학장이 정통성이 75 아직도 안 됐어? 씨. 좀 코어 받고. 아 코어가 비싸. 왜 이렇게 비싸지? 이송 한번 해주고 얘들이랑 합쳐서 계약을 한번 눌러줄게요. 뭐야 왜 안 돼? 와 땅을 먹어서 그렇구나. 어그로 쌓여가지고. 아! 코를 안 달랐는데 어그로가 쌓였어. 그렇구나. 외교관계 돌려야겠네. 헝가리 귀족반군. 아 요거 하나는 안정도 받을 정통성은 받아 있나. 1912년까지니까 받아 있고. 위신도 괜찮고. 인플레이션 감소 좋아 보인다. 인플레이션 감소 받자. 인플레이션 감소. 아 여기 먹었다고 이씨 화를 내냐 애들이. 치사하다. 본토 하나 먹었다고 씨. 자 다 일로와. 이거 위신 올라가면 또
지지하니까 나쁘진 않은데. 예, 관계에서는 좀 돌려야겠습니다. A 좋은 거 있나요? A 좋은 걸 받을까? 신학자. 조폐소장. 외교관. 15 로얄. 15 영향. 오케이. 외교관. 비싸긴 한데, 고용. A 빼야 되니까. 요 놈들 합치고. 반띵. 또 반띵. 성직자. 성직자. 군사도 다 찾는데. 군사 올리고 7택, 8테크. 41개로 줄었어. 망했는데. 야, 이거 귀족 관건 막아줘야 되겠다. 경제. 어, 프랑스는 또 싸우고 있네. 잉글랜드, 프로방스, 뭐 이렇게. 잠깐만, 요 반란만 내가 막아주고 올게요. 괜히 먹었나봐. 실수했어. 얄팍한 제후들이 싫어해. 베니스를 멸망시켰더니. 베니스 신는 국가도 아닌데. 야씨, 너무하다. 크림 내전. 신는 국가도 아닌데 싫어해. 할 데 없나? 열받는데. 할 데 없나요? 몬스터. 열받는데 몬스터만 때리자. 때리다 보면은 되겠지 뭐. 나머지 남으면은 딴 거 하고. 하, 열받는다. 전혀 생각을 못했네. 베니스 때문에. 네. 보란덴이 또 먹으려고 왔어 이놈들. 야씨, 욕심이 끝이 없죠. 이탈리아 애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밑에 지방 애들. 여기 리더 누구냐? 작센이야. 네, 해방만 할 거야. 딱 먹으면 또 어그로 쌓일 것 같아. 해방만 해야지. 외교가 좀 들어가서 그런데 해방만 할 거야. 어쨌든 밑에 쪽은 한번 돌려주긴 돌려줘야 돼. 관계도에선 너무 안 돌려줘가지고요. 좀 표 줄만한 애를 위주로 좀 돌려야겠다.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잘 안 올라가고. 간당간당한 애들이 있어. 취소할까 반대할까 하는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해야지. 10명. 유물 숭배.
선점은 다 있죠? 0.9 식사. 아까 0.11 식사였을 때가 좋았는데 점점 나가버려가지고. 프리 여기 뭐야, 이스트 프러시아? 이스트 프러시아는 그냥 해방해가지고 나중에 먹던지 합시다. 여기 클레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황은 내려서 쓰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열몇 명이 찬성이고. 어? 다시 돌아섰어. 어? 이제 내려도 되겠는데? 왜 그러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어그로가 깎였나봐. 동시에 깎여서 그런가봐. 다 간당간당 했었나봐요. 전 루네스브루크 해방. 어우씨, 두 개나 처먹었어. 한자를 먼저 해방하고 작센. 그렇게 안 되나? 잠깐만. 누굴 해방해야 되지? 공통돼 있는데, 이거는 작센 라우엔브루크? 작센 라우엔브루크하고 브란덴브루크를 패서 한자를 하고, 여기 한자 여기 또 있으니까 땅이. 브란덴브루크 캔슬, 아, 얘들 동맹한 거 캔슬하고 배상금, 돈. 이렇게 할게요. 화질이 괜찮아. 아,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안 얻으면 안 될까? 지금? 전절 빨리 끝내고? 10이나 버리잖아, 그러면은. 해방. 화이트피스? 배상금 화이트피스? 하고 잠깐만 결혼. 황은을 5명 3개만 내리면 되지. 내리고 통과 하고 바다 됐다. 힘들다. 잠깐만, 몇 살이야 나? 막시밀리언이 왔는데 32살. 사망시 외교가 하나 더 받고 돌아오고. 332 나쁘지 않아요. 만추, 밀란, 킬란. 이건 다 클레임 만들어서 패면 되고. 근데 외교 하나 더 받을 텐데. 우선 이젠 폴란드를 그러면은 우선 관계 개선 서포트 해열 하자. 1월 22일 날 서포터요. 외교 기술이 우리가 4.6이니까 할만해요. 받을 수 있어. 우리가 동맹을 하는 거지, 그래 놓고서. 라이벌 끊고 동맹을 하고, 저걸 먹는 거, 저걸 이용해서 덴마크를 패는 거죠. 내 표. 왕만 잘 안 죽으면 되는데. 브란덴.